키부치지 무잔, 그는 김여리칼라 작품 속에서 절대악으로 군림하며 모든 일의 원형인 최종 보스였습니다. 그와 오니들을 멸하기 위해 기살대란 조직은 긴 시간 동안 목숨을 건 사투를 펼쳐왔죠. 물론 기살대를 운영하는 우부야시키 가문이 금수저라 월급은 두둑히 챙겨받았고요. 하지만 여러분, 빌어먹을 무잔이 아이러니하게도 기살대의 최고 전력 중 하나나 다름없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? 무잔이 만들어낸 오니 중 한 명인 하야노 루이, 주인공 탄지로는 그 루이와의 전투를 통해 주마 등을 경험하고 잊고 있었던 히노카미 카구라를 떠올려 해외호흡의 기술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덕분에 우리는 애니메이션에서 눈호강 기호강을 할 수 있었죠. 비록 하연오였지만 12개월간의 첫 전투였기에 많이 힘들어하던 모습을 보여준 탄지로. 그런 탄지로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자비로운 무잔님은 자신을 사모하는 앤무를 제외한 나머지 하연들을 깔끔히 몰살시켜줍니다. 무잔이 아니었다면 탄지로는 3-4번 더 굴려졌을 겁니다. 네즈코가 태양을 극복했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습도 보여주던 무잔. 그 현장에 무잔이 있었더라면 탄지로와 서로 껴안고 난리 났을 텐데 정말 아쉽네요. 자, 최종 국면에선 또 어떻습니까? 막 상현이 된 카이가쿠를 제외한 나머지 상현 개개인과의 전투는 여러 명의 쥐둘과 탄지로 일행이 힘을 합쳐 싸울 정도로 정말 치열하였습니다.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이 희생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였죠. 이를 더 이상 눈뜨고 못 보겠다며 안쓰럽게 여긴 우리의 무자님은 상현사 나키메는 자신의 힘만으로 손쉽게 없애버립니다. 하연 몰살에 이어서 상현까지, 정말 든든한 무자이네요. 또 최신화는 어떻습니까? 죽어가던 탄지로에게 자신의 모든 것과 의지까지 담아서 탄지로의 팔과 눈을 재생시켜주고 그를 살려냅니다. 주인공까지 부활시켜내다니 이보다 더한 활약을 한 캐릭터가 작품 내에서 있을까요? 키부치지 무잔, 그는 정말 최고의 기살대원이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제 개소리를 감상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사실 무잔의 최후에 대해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곤 싶었는데 분량이 조금 적은 편이라 앞에 제 개소리를 살짝 들어놓았습니다. 무잔이 소멸하기 직전에 영원하고 불멸한 인간의 유대에 결국 감동받으며 자신도 그걸 믿어보기로 하고 탄지로에게 모든 걸 맡겼잖아요. 사실 이 부분은 무잔이란 캐릭터의 성격과 정체성과는 좀 거리가 먼 장면이었기에 저는 다소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. 차라리 자신밖에 모르는 추함의 무잔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유대가 영원하고 불멸한 건 인정하되 무잔은 자신의 꿈과 의지도 영원하고 불멸하다고 여기면서 탄지로를 온이로 만들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살대를 죽은 후에도 괴롭혀 주겠다고, 자신의 꿈을 절대 막을 수 없다고, 그런 내용의 독백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.